네, 안녕하세요. 홈숍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급하게, 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에 컴퓨터가 이제 벌리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보이시나? 저기 보시면 옆에다가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버리거든요. 케이스하고 파워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다 버리는데, 어제 누가 버리고 가셨어요. 이거를 제가 지나치다가 봤는데 평소에 없던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버리고 가셨어요. 이렇게. 노트북, 엑스노트, 요거랑 모니터 삼성 거, 요거랑 본체.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켜봤죠? 잘 됩니다. 아, 잘 되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윈도우를 깔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버리고 갔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상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버리고 가셨는데. 네, 하드는 1테라 같아요. 1테라. 삼성 거 1테라고. 요거 램은 DDR3 2기가 두 개에다가 보드도 기가바이트 거 좋은 보드 같아요. 그리고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 쿨러도 지금 써머랩 쿨러예요. 바다 쿨러 있죠? 써머랩하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픽은 460 같아요. GTX 460 조테 거. 파워는 FSP 파워 같은데요?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FSP. 이거 FSP 표시 맞죠? 지금 거꾸로 되어 있긴. 아, 거꾸로 찍어볼까? FSP 맞겠죠? 네, 요거 그래서 뭐 버리고 가셨는데, 저 쓰라고 버리고 가셨는데 한번 사용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 요번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냥 버리고 가셨어요. 요 앞에다가 한 대로 어느 날 보니까 있더라고요. 없던 케이스가. 그래서 그거는 샌드브릿지 2500에 램 4기가. 그건 대기업 제품이었는데 델 거였나? HP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것도 버리고 가셔서 제가 이제 그거 나중에 고쳐가지고 잘 사용했죠. 이것도 한번 제가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요거 다시 한번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잘 되는지 그리고 부품은 뭐가 들어갔는지 제가 사양을 다시 한번 i5 760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i5 760이나 750 정도 되는 것 같고 요거 한번 제가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할게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노트북 LG 엑스노트 R590. 아, 윈도우 7이 깔려있고, i7. 어? i7? 아니, 잠깐만. 잠깐만. i7이야. LG R590이에요. i7. 와, 그리고 모니터도 잘 나오는지. 제가 요거, 일단 컴퓨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 노트북 보고, 다음에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제가 점검을 한번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버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미? 누가 버리고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제가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는 깔아놓은 상태고, 네, 지금 윈도우는 설치는 됐는데,
드라이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도 잘 잡히는지, 문제가 없이 잘 되는지 드라이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윈도우는 다 깔았습니다. 한번 사양을 저도 보진 않아가지고 사양을 한번 볼게요. 드라이버하고 이런 건 지금 다 잡은 상태이고 사양은 이렇게. 오, i5 760 램 4기가인데 2기가만 인식이 되네. 이건 다시 한번 뺐다 껴보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다 잡혀 있는 상태이고 그래픽은 460이네요 괜찮네요. 괜찮은데 소리도 잘 나나? 소리도 잘 나고. 왜 버리셨지? 그냥 오래돼서 그냥 버린 걸까요?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데. 한번 테스트도, 하드 검사도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다들 아시죠? 요거 하드 검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터라인데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용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5800시간 정도 되고, 전원은 켰을 때 보통 1시간 정도 썼나봐요. 네, 1시간 반에서 2시간. 꽤 많이 연식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된 그런 컴퓨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드도 문제 없고. 3D 마크 한번 돌려볼까요? 아니다. OCCT 3D 마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OCCT를 한번. 그래픽 카드 점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CCT를 하기 전에는 요거 다이렉트X 미리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 디스크, 요거 하드웨어 모니터, 이것도 프로그램을 제가 깔았고요. 다른 거는 뭐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이제 왜 버리셨는지 저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특별히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오래돼서 노화돼서 이제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새 거 컴퓨터 사셨으니까 그냥 버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거 다 깔렸네요. OCCT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OCCT 요거는 그래픽카드 체크 프로그램. 네, 요거 근데 너무 많이 돌리면 그래픽에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테스트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아요. 요거는 한 2분 정도만. 네, 그래픽카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온도도, 그래픽카드 지금 역시 쿨러, 싸제 쿨러 제가 며칠 전에 올렸지만 싸제 쿨러 2000RPM 넘지도 않고, 온도도 37도, 49도, 39도 아주 온도도 안정적이고요. 싸제 쿨러 짱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조금 높긴 한데 이게 OCCT 에러가 좀 있네. 74도까지 올라갔는데 에러가 한 번 발생은 했어요. 그래픽카드는 에러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게임이나 이런 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에러가 이제 많이 계속 뜨는 건 아니고 냉납 현상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하나 정도 있기는 한데 크게 일반적인 롤이나 이런 건 아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배그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니까. 피파 이런 거? 피파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피파는? 롤이나 이런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78도까지 올라간 상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끌게요. 더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에러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CPU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인스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깔고 있고요. 스펙 테스트. 근데 이제 제가 부품을 살짝 봤는데, 부품도 기가바이트 건데, 아, 이 초크가, 이게 전원부가 초크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 둘, 보이시나?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전원부 쪽에 전원 초크가 15개, 16개 들어가요. 램 쪽에도 여기 두 개 있고. 굉장히 부품도 나쁜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솔직히 저도 뭐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뭐 많이 알거나 그러진 않지만, 전원부 쪽도 되게 튼튼한 보드라서 좀 수명이 긴 것 같아요. 역시 부품 같은 거는 비싼 게 뭐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파워도 좋은 거 썼고, 이게 여기 FSP라고 써있네. FSP 보이시죠? FSP 파워도 명비싼 거 써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품이고요. 네, 이것도 좀 CPU 테스트 한번 프로그램이 깔리는 대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설치는 했고요. 네, CPU 테스트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 끝냈고요. 네, 패스 합격점이 나왔습니다. 네, 컴퓨터는 크게 이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래픽카드가 약간 불량이긴 한데, 완전히 뭐 오류할 수준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픽카드만 교체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렇다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뭐, 물론 이제 무료로 공짜로 얻기는 했지만, 뭐 판매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뭐 가지고 있다가 뭐 아는 지인이나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양도해드리거나, 뭐 음료수를 얻어먹든 커피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뭐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상태도 상당히 좋고, SSD만 달아주면 완전히 좋은 컴퓨터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노트북 한번, 노트북 굉장히 궁금해요. 네, i7이에요. 한번 요거, 노트북 한번, 전원을 한번. 네, 요번에는 노트북. 네, 노트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있나? 한번 켜볼까요? 배터리 여분 있나? 네, 이제 아답터는 놓고 가시지는 않고 본체만 놔두고 가셨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안 되고, 한번 저희 거 아답터를 통해서 한번 아답터로 연결해서 19V. 그리고 이제 이런 노트북, 이거 팁 하나, 이런 거 팔아요. 이런 거 아, 저희 같은 데서 이 볼트 이런 거 변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팔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답터, 모든 노트북을 꽂을 수 있도록 이런 아답터도 판매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궁금하네요. 불은 돌아왔습니다. 켜질 것 같은데 왠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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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켜질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전원 들어오고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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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윈도우를 재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요거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멀쩡한 놈은 아니고 그냥 버렸을 리는 없겠죠. 클릭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하드가 이제 불량인 것 같아요. 안 눌려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한번 해보고 하드 검사 한번 해볼게요.
요거 켠 김에 모니터도 한번 검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니터도. 네, 모니터도 한번 검사. 근데 전원 연결했거든요? 잘 돼요. 왜 버리셨지? 노트북에도 한번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노트북 윈도우는 다 깔았고요. 모니터 잘 나옵니다. 왜 그랬지? 알 수가 없네요. 모니터도 잘 나오고, 모니터 잘 나오는데, 삼성 거 이거. 모니터도 잘 나오고. 모니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22인치 같아요, 삼성 거. 삼성 거 이거 그래도 한 몇만 원할 텐데. 그리고 와이파이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드라이버는 요 콜라면으로 볼까? 노트북 여기 모니터 화면으로. 네. i7 Q8000이면 램이 좀 작기는 한데.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뭐 충분한 사양이죠. 네. 하드는 650기가짜리고 GT335M이라는 놈이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정도 추가하고요. 그냥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사양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잘 되고, 요거는 뭐 따로 가부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유튜브를 1시간 정도 켜볼게요. 일단 하드 검사를 먼저 해보고. 하드는 불량이네요. 네, 640기가짜리인데. 아마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좀 윈도우 까는데 좀 버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다른 하드로 교체하고 그러면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i7이고 램도 2기가 정도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하드는 뭐 SSD 120기가짜리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오늘 월요일 아침이에요. 오전이에요, 오전. 오전인데 상당히 활기찬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짜로 저도 이렇게 얻었으니까. 예, 아주 기분 좋게 한 주를 출발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